추석 맞아서 고향 가시는 분들 많죠. 긴 연휴에 여행 계획 세운 분들도 이미 많을 텐데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분들은 어디 어떻게 맡겨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펫호텔보단 집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카페나 지인을 통해서 방문 탁류를 구하기에는 또 마땅치가 않죠. 요즘에는 펫 산업이 성장하면서 펫시터 서비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가 식사, 화장실 청소는 물론 놀이까지 해주는 데다가 만약을 대비한 보험도 들어둔다니까 업체 꼼꼼히 골라보고 이번 명절 때 이용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집 구할 때 제일 고민인 게 어마어마한 보증금이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청년들에게 전세랑 월세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인데 혜택 범위가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늘렸다고 합니다. 일단 대상자부터 확대했는데요. 연소득 3,500만 원이 넘으면 아예 대출을 못 받았었는데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5,000만 원까지 범위를 늘렸다고 합니다. 제일 궁금한 게 얼마나 빌릴 수 있고 또 아낄 수 있냐는 거잖아요. 이 정책은 최대 1억 원까지 빌려주고요. 4년 동안 1.2%의 싼 금리를 유지시켜줍니다. 은행 이자를 대략 4%로 가정하면 4년 동안 이자만 1,000만 원씩이나 아낄 수 있는 거죠. 아직 집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좀 아쉽긴 하지만 신청해보는 게 어떨까요? 일단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최대한 챙겨보자고요. 핸드폰 그만해, 스마트폰 내놔. 하지만 정작 어른들이 더하죠. 스마트폰 없던 시절은 어떻게 살았나 모르겠는데 이런 어른들이 보면 뜨끔한 시위가 독일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엄마 아빠 스마트폰 그만 보고 나랑 놀아줘 시위인데요. 시위 주동자는 7살인 에미 루스틱입니다. 스마트폰이 엄마 아빠를 뺏어갔다라고 불평을 하자 뜨끔한 부모님이 시위를 같이 기획했다고 합니다. 시위에 참여한 70여 명의 아이들은 직접 만든 피켓을 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스마트폰 좀 그만 봐. 나랑 있을 땐 폰게임 하지마. 참 기특하다가도 좀 짠해지는데요. 폰 내려놓고 눈 마주쳐달라는 아이들의 바람,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환자 동의 없이 의사를 바꾸는 대리수술, 유령수술, 환자 마취 후 성희롱 성폭력까지. 솔직히 이런 거 보면 마취 상태로 수술받기 참 두려운데요. 경기도 의료원이 이런 범죄를 막고자 다음 달부터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우선 경기도 의료원 산하에 있는 안성병원만 해당되는데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녹화가 가능합니다. 녹화본은 30일 뒤에 영구 폐기가 된다고 하는데 의료계는 어차피 대리수술할 사람은 다 한다면서 CCTV가 괜히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도만 낮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폐기됐었죠. 아무리 동의를 했어도 맨몸이 찍힌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찝찝한데요. 그래도 수술실 내부 사정을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